여러분, 어드마이어보다 저렴하면서 단점을 완전 보완한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있다면 완전 대박이겠죠? 여러분, 지난번에 사용해 보지도 않은 채 구독자님 요청으로 리뷰만을 위한 리뷰 영상을 올리고 바로 구입해서 사용해 본 지 18일이 되었습니다. 과연 정말 단점은 보완하면서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었을까요? 사실 제가 점이 별로 없어서요. 정말 아끼는 점인데요. 저의 손등에 있는 저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점이었어요. 지난 저의 영상들을 보시면 꼭 등장하는 점인데요. 이번에 눈물을 머금고 뽑아버렸습니다. 리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여간 홀라당 빠져버렸습니다. 지난번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드마이어 마이 스킨이랑 똑같은 제품 같으나 뭔가 살짝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사용해 본 결과로는 살짝 조금은 편하게 박피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조금 가렵긴 했지만 어드마이어보다는 확실히 편했습니다. 어드마이어보다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이 훨씬 덜했던 것 같고요. 희한하게 제품이 바른 부분만 딱 그 부분만 반응이 있어서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이 거의 없었던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물 나거나 물집 생기는 것이 없었고요. 성분 중에 잔탄검이 들어 있어서 그런지 농도가 어드마이어보다 조금 더 짙었어요. 찐득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발랐을 경우에 흘러내리지 않아서요. 전 부위만 딱 찍어서 바르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어드마이어 때는 조금 흘러내렸거든요. 닥터 브라이트닝은 흘러내리지 않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어드마이어보다 추가된 성분 중 알파 알부틴과 니아시나마이드 등은 황산화 능력이 뛰어나다와 특히나 아스코르빈산은 신체를 세포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며 황산화제로 알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또 제품 설명 중에 항염증제와 안티에이징 효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영양을 공급한다. 아젤라산과 아르기니산 및 줄기세포 추출물이 주입되어서 피부를 박피한 후에 피부를 치유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 사용 하루 이틀 정도는 너무 반응이 없어서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지가 떨어지고 회복되는 시간은 훨씬 더 짧아졌고요.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 바로 구입해서 6월 1일에 제품이 도착했고요. 1일 저녁부터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저는 점이나 기미, 검버섯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얼굴에 점이라고 하기에도 못한 점 두 개가 있어서요. 그 점 두 개란 손등에 있는 점이랑 발랐습니다. 얼굴은 훨씬 더 반응이 빨랐고요. 손등은 자꾸 물에 손을 씻어서 그런지 반응이 훨씬 느렸습니다. 16일 날 완전 껍질이 떨어져 나갔고요. 아마 14일에서 15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얼굴은 훨씬 더 빨라서 거의 10일 정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제품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성공인데요. 또 누군가에는 어떤 이유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럼 그분은 또 저한테 와서 화풀이 댓글을 다실 거예요. 정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사용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건강적인 이유로 황산화 성분이 체내에 없어서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어드마이어도 그렇고 닥터 브라이트닝도 그렇고 보시다시피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점이 빠졌어요. 어느 누군가한테는 아주 효자 같은 제품이 되어주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얼굴 전체 도포는 여전히 저는 반대하고 신중하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얼굴에 국소부위, 검버섯이나 기미, 점 한두 개씩 빼는 것으로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저도 전체 도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전체 도포를 하고 난 뒤에 반응이나 효과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정말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정말 꼭 전체 도포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렇게 점 하나 제거하는 거를 성공하시고 전체 도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이런 박피 제품들은 사용기간 좀 무서운 반응도 있지만 또 색소침착이 있다는 분도 계시니까 자신의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전체 도포를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에나 닥스팟을 사용 중인데요.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이 제품이 결과가 아주 좋아서 전체 도포용으로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일주일 조금 넘게 사용하고 있어요. 적어도 3주는 바르고 난 뒤에 말씀드리려고 열심히 전체 도포 중이니 다음 에나 후기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 닥터 브라이트닝 이 제품도 잘만 사용하시면 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품으로 15일 만에 점 완전 제거에 성공했고요. 사용 기간 내내 어드마이얼보다는 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덜 붓고 빨갛게 달아오르는 현상도 훨씬 덜했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리지 않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어드마이얼랑 거의 비슷했고요.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결과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효과가 확 엄청나게 뛰어나게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드마이어 쓰시는 분 중 특히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분들 중에 이 제품은 다를까 생각하시고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 생각으로는요, 닥터 브라이트닝 이 제품이나 어드마이어 마이스킨 제품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그 당시 어드마이어가 품절이어서 대안으로 추천드렸던 것이고요.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완벽하게 좋은 점을 별로 찾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두 제품 중 어느 제품을 사용하시던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14일 차고요. 이제 거의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치유가 아주 잘 돼가지고요. 이렇게 상처가 줄어들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잘 견디면 똑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주변이 좀 벌겋게 그랬는데 약을 중단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붉은기도 없어지고 이렇게 상처 부위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좀 단단하게 줄어들면서 잘 치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좀 중간에 떼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야지 얘네도 치유될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물어보세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냥 딱 떨어져요, 진짜. 딱 떨어지면은 깨끗하게 떨어져요. 근데 대부분 그걸 못 참으시고 떼으시거나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까만 그거는 빠졌고요. 안에 속 껍질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이 껍질만 이제 떨어지면 끝날 것 같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